백쪽이다. 백쪽이 백쪽. 야, 백쪽이 잡았다. 야, 이 그래도 빨려 들어간 거야? 야. 아들 들고 있어 봐. 이겼다. 야, 어 그러네. 잠깐만. 아, 바로 앞에 마트 있어요. 낚시. 여기서 미끼를 살게요. 네. 지렁이? 지렁이 두 개? 오징어. 빨간 오징어. 오징어. 이거 하면 닮은 데 개. 뭐 왜 잘 물어? 색깔 때문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와, 갑니다. 뭐 지금 가서 낚시점 물어보니까 보통 이게 40포에서 50포를 쓴대요. 그래서 이게 40포 추 하나, 추 4개짜리랑 이거 낚시 추 없는 거 10개 묶음 해가지고 이게 한 6,000원, 이게 4,000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최소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이제 두 당 이제 할 수가 있대요. 이제 밑걸림도 있을 수 있고 없을 거 하니까 그래야 이제 그래서 두 당 40포 추 8개, 그 다음에 바늘 10개짜리 하나. 이 정도는 세팅해서 가셔야 좋다고 합니다. 자, 구매량 찍고 오시면요. 여기 시멘트 된 방, 길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만나면 됩니다. 저쪽에다 짐을 푸고, 전 주차를 이쪽 라인에다 했거든요. 하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부르면은 이제 옵니다. 무지개호가. 저런 식으로 이제 배가 오는 거예요. 여기 좌대가 여러 가지거든요. 저기 쭉 앞에 뜬 게 다 좌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오는 걸 타면 됩니다. 아, 기대가 든든하네요. 아, 좋다. 여기는 구매양. 저는 무지개 자대로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전화하니까 지금 저기서 배가 오는 것 같아요. 아, 무지개 있어? 아, 맞습니다. 오, 예. 아, 가자. 배도 타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구만. 아, 여기 죄다 봐봐. 좌대야, 아들. 양식 하면서. 우린 이쪽인가 보다, 저거. 야, 맞다. 자. 금방이자 5분도 안 걸린다.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데, 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있다. 여기 냉장고도 잠깐 쓸 수 있나 보다. 여기도 이제 필요한 거 넣어서 냉동식 얼음물 쓸 수 있고, 아, 정수기도 있어. 정수기 컵도 있네. 그래서 물 먹으면 돼, 아들. 그치. 어우, 시원해. 그 다음에 여기 제빙기도 있어. 얼음이야, 얼음. 얼음도 있고, 여기 커피포트. 그 다음에, 야, 커피도 있어.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야,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걸로, 와우, 에어컨. 진짜 좋아하다. 아, 이거 여기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거야. 이걸 가져와서. 이걸 씻고, 이걸 세트고, 칼이랑 다 있네. 여기서 세척할 수 있고. 오, 좋아. 와, 다 있다. 쓰레기통은 곳곳에 있어. 쓰레기통 곳곳에 있으니까 쓰면 되고. 아, 섬에 떠 있는 것 같지 않냐? 야, 살림방. 아, 여기 육지뷰구나, 육지뷰. 기사랑 이쪽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어. 여긴 어디 방이야? 방 여러 개인가 보네. 여긴 C. 아, 이런 식으로 안내가 있구나. 오, 여기가 옛날에는 1인 2 손마터였거든? 그래가지고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줬는데, 이렇게 이제 여름 되면 쓰레기들이 넘쳐서 이제 올라온대. 그래서 그걸 금지시, 하여간 6월달부터 이제 안 하기로 했대. 그 쓰레기도, 네. 쓰레기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대. 이거 다닐 때 조심해야 한다. 좀 울렁, 팔딱팔딱 거리잖아. 그러니까, 이러다 하고 넘어지면 이제 안녕하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야, 이거 밧줄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아, 넓다. 화장실은 여기야. 아, 됐어. 그래서 여기 샤워장. 여기 샤워장. 이런 식의 샤워장이야. 물은 나오는, 작아. 그리고 여기 남자 화장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쓸 수가 있어요. 시원하지? 응. 와, 시원하네. 선풍기도 있어. 이불이랑 비계도 있고. 아, 길이는 요만큼하네. 3명쯤 누워있을 수 있겠다. 창문도 있고. 여기, 밤에 버틸 수 있겠는데? 모기만 안 들어오면 되겠다. 야, 야, 아들 밖에 와. 뷰포인트야. 바다 뷰. 자기도 괜찮겠네. 여기 콘센트 하나 있다. 콘센트. 오케이, 됐어. 야, 대박. 반점에서 배달도 돼. 3,000원. 야, 이용하세요. 무지개자 됩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오후 6시 기 정도에 이제 낚시할 타이밍이 있던데요. 지금 내려보니까 물살이 세가지고 촥 계속 흘러서 바닥까지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옆지고 이쪽으로 흐르니까 이쪽으로 던져가지고 흐르는 거에 맡겨가지고 이제 낚시를 해야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은 1박 하는 걸로 지금 잡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하는 걸로 지금 예약을 했습니다. 이게 1박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당 4만원입니다. 두당 4만원이고 저렇게 방갈로를 하나 줍니다. 에어컨이랑 다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2만원, 두당 2만원씩만 추가를 하면은 그 오후 5시까지 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배는 언제든지 뺐다 들어왔다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저녁 7시 이후로는 배가 안 뜬대요. 여기 뭐 룰 규칙상 그 해안이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는 이제 다음날 아침 7시에 이제 배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참고해서 이제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제 나오니까 진짜 좋네요. 바다도 맑고 시원하고. 오늘 열기가 그나마 좀 적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이고야. 일단 먹고 시작합니다. 6시 밀대라서 먹고 잘 올게요. 아직 잡히는 게 없네요. 오케이. 이것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쓰기만 해요. 가스만 가져오면 되고. 맛있어. 와, 이제 저녁도 먹었습니다. 여기서 먹고 지금 저기 커피포트로 커피, 공짜 커피 하면서 지금 이제 낚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한 7시 한 20분 정도 됐어요. 저희가 4시에 들어왔거든요. 4시 대충. 자, 2시간 공치고 밥 먹고 이제 설거지하고 이제 해도 다 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도 진짜 이제 딱 멈췄어요. 흐르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죠. 자, 지금 설거지하고 하는 동안 보니까 옆집에서 우럭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한 2cm짜리 우럭도 나왔대요. 전 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제 입질이 하나씩 오는 것 같습니다. 새끼 도미? 그것도 잡는 것도 봤고요. 아무튼 일단 시작입니다. 아,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친구랑 제가 누가 먼저 잡고 있나 지금 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수 마수거리 대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세요. 이번 첫 바꾸기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5시 정도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24시간, 거의 24시간 여기 체험기를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해도 지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들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스타트. 백조기다! 백조기. 야, 백조기 잡았다. 야, 이, 그래도 빨려 들어간 거야? 야. 아들 들고 있어봐. 이겼다. 야, 그러네.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은 놓쳐. 일단 백조기 어떻게 먹냐. 잠깐만. 잡아도 고생이네. 야, 백조기 잡았어요. 야, 저기 꾹꾹 있네. 꾹꾹. 처음 듣네. 자, 손바닥보다 커요. 지금 제 손보다. 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물이 멈추니까 나오네요. 우와.
저쪽 자리에서 지금 무럭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두 마리 지나가고 있어요. 아, 노을 이쁘네요. 노을. 와, 이 뷰를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 야, 2대0이네. 작아가지고 얘는 놔줄게요. 언제 부은 거야? 소리 소문 없이 불었네. 와, 이제 밤이 되면 여기 불 켜주네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여름 시즌은 여기 밑에가 지금 그물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던져도 돼요. 던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이제 이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낚싯줄이 저쪽으로 방향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던져가지고 저쪽 흐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살이 생각보다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살이 바뀌면 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40호, 50호 뽕돌을 쓰는 이유가 있네요. 40호도 그냥 흘러내려가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셉니다. 그걸 이제 참고를 이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때만 입진하네요. 딱 물 멈추고 그 전후 1시간. 그들이 또 조용합니다. 지금 8월 초인데요. 뭐 모기도 없고 파래도 없고 시원합니다. 낮에는 더운데 지금 시원하고 편안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10시 15분입니다.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낚시를 못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방갈로 안에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에어컨이랑 선풍기가 있어서 시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때는 좀 저기 샤워장이나 그런 데서 손발이랑 좀 씻고 얼굴이랑 씻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갈로 이런 분위기고요. 이게 배에 떠 있는 분위기예요. 왔다 갔다 살짝 흔들리면서. 그런데도 잘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와이파이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노트북에다가 지금 영상을 담아가지고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으면서 쉬고 있어요. 지금 맥주랑 한잔하고 치킨 하나 하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물때가 이제 한 12시 넘어서 이제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동안 이렇게 앉아서 좀 쉬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첫 판은 우리 아들이 이겼네요. 먼저 잡기. 백쪽이 진짜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뼘 넘거든요. 25에서 30. 그 다음에 우럭 하나, 작은 거 하나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쳤어요. 일단 여기 방갈에서 쉬면서 이제 다음 타 할게요. 지금 1시 40분입니다. 1시 40분. 물때라서 하고 있는데 입질은 아직 없네요. 다들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입질은 아직 없습니다. 좀 살짝 자다가 나왔어요. 지금 기다려 볼게요. 입질이 없어요. 바닥에 갔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아침 물때입니다. 8시 8시입니다. 8시. 바다에다 지금 떠가지고 이 기분이 좋네요. 안 잡혀도 요걸로 지금 만회하고 있습니다. 프레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낚싯대 세대 피고 하고 있거든요. 다들 지금 오전 중에는 이제 11시까지니까 1박은 그래서 다 이제 거의 대부분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방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저는 오후까지 지금 추가해서 끊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독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넓긴 넓네요. 근데 중요한 건 입질이 이제 물때가 지나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니까 잘 안 돼요. 잡히긴 하는데 딱 그 물때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대 낚시 24시간 지금 찍어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 10시 한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저 혼자 지금 여기 거닐고 있네요. 조용합니다. 이렇게 떠 있으니까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요. 좀 계속 낚시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물때, 조류, 세기 그거에 따라서 딱 그 타이밍만 하고 치고 빠져야 한다. 그거를 지금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여기 오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참고하시면서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부두 있죠? 저 차 있고 저기서 타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있어서 금방 넘어와요. 왔다 갔다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앉는 데도 많고 그늘진 게도 있어서 낚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무지개 배 이렇게 있죠. 와, 이 벤치도 있어. 아무튼 마저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는 50호를 추천합니다. 40호도 안 돼요. 근데 50호도 해도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나중에 세지면. 그래서 유기원수 부계추를 최대한 두껍게 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은 막 우럭 한 6마리도 잡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크기는 사이즈는 작았어요. 손바닥보다 작은 거. 이런 것들 나왔고요. 그냥 물고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입질이 그 타이밍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와, 마지막 타임 낚시 시작합니다. 물이 완전 죽었어요. 지금 2시 됐네, 2시. 자, 이제 마지막 피크 한 시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좌대 낚시 24시간 거의 끝나가네요. 탈출이다! 24시간 만에 탈출했다. 아이고! 야, 24시간 동안 배 떠 있는 게 어때? 다들. 사장님, 중간으로 오신 거예요? 양안으로 오신 거예요? 둘 다 왔어요. 두 개 다, 연장해서. 아, 어제? 예. 아이고. 힘드네. 네. 한 번에 할 만하다. 그렇지. 예, 죄송합니다. 좋은 경험 갑니다. 아이고. 네, 지금 바로 나갈까? 바로 나갈 대로 오세요. 네. 아야. 가자, 방파제로. 아, 드디어 육지에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이제 먹고 가네요. 아, 안녕 고양이. 24시간에 만나. 아, 육지의 소중함을 느끼지. 아, 이게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게 엄청나네요. 아, 아무튼 좌대 24시간 재밌었습니다. 하여간 제 결론은 청미끼는 하나에 새우 하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물때 딱 앞뒤로 1시간 아니면 앞뒤로 1시간 반 요것만 딱 해서 입질 오지 나머지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0보 뽕돌이 정도는 돼야 저 무게를 이기면서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잡히는 사람은 잡히는데 안 잡히는 사람은 진짜 안 잡힙니다. 오늘이 팔을 초라서 뭐 물리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랬네요. 그래도 바다를 보면서 저 망망대해를 위에 떠있는 그 기분과 한번 힐링을 하고 옵니다. 고기도 먹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이제 즐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에 봐요. 안녕.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백조기 소금 쳐가지고 먹는데 맛있어요. 신신해서 그냥 백조기 무시하지 뭐 안 되겠네. 잘 먹고 있어요. 요 맛에 갑니다.